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3회 의성 슈퍼푸드 마늘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의성하면 마늘, 마늘하면 또 의성이잖아요. 마늘의 고장 의성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맛있는 거 해드시는지 집밥의 그 비법들을 좀 하나하나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나와 계신데요. 이분들과 함께 본인만의 비법, 의성 마늘을 이용한 요리 하나씩 공개를 하면서 이름은 좀 거창해요. 우리 집 맛자랑 경연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여러분들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네 분이 오늘 공개하는 레시피를 잘 한번 챙겨가시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은 너무나 경합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성 마늘을 전 국민들한테 오늘 좋은 레시피와 함께 공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 맡은 저는 양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좀 제한을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점 아쉽게 생각을 해요. 원래는 이렇게 축제 같은 거 있으면 의성에 진짜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분들이랑 같이 좀 즐기고 하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안전한 축제를 위해서 오늘은 저희가 방역 철저히 하고 실내 공간에서 몇 분을 모시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전 예선을 통과하고 선발된 네 분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분한분 소개를 드릴 거니까 댁에서도 좀 박수를 보내주시고 응원도 주시고 유튜브 채널로 보고 계신 분들은 간간이 좀 질문도 올려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입니다. 류정희님. 안녕하세요. 손 한번 이렇게 이렇게. 아우,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어떤 요리 선보이실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번으로 갑니다. 참가번호 2번 변영훈님. 아, 2번 2번 한번더한번 더. 아, 좋습니다. 우리 무슨 오늘 투표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번호로 열심히 어필해 주셨어요. 이번엔 그러면 참가번호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선님, 안녕하세요. 잘하셨어. 이제 참가번호 4번 마지막 참가자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참가번호 4번 박피자님. 아,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분이 이제 참가를 하실 거예요. 각각 그 마늘을 이용해서 비법들이 들어간 요리. 저는 살짝 미리 제목들을 봤거든요. 제목도 재미있는데 요리도 오늘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한 시간가량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집 집밥 경연 대회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각각의 집집마다의 비법들이 공개될지 기대하면서 함께 도록 할 텐데요. 하지만 이게 또 경연 대회다 보니까 그냥 저 혼자 뭐 어머 맛있네요 하고 끝낼 순 없잖아요. 상금도 있고요. 심사위원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맡아주실 두 분을 지금부터 모시고 잠깐 인사 나누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박수 보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두 분을 한분한분좀 소개를 전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제 옆에 나와 있는 분부터 해서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있는 마이크를 같이 쓸 텐데요. 손현봉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 집행위원회 부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와 더불어서 오늘 심사위원을 맡게 되는데 기분이 어떠신지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현봉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축제에 또각그 읍면을 대표해서 우리 또 의성의 맛자랑으로 우리 집 솜씨를 뽐내주러 오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이 음식들이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또 상품화가 되어서 우리 의성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맛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심사 기준을 잠시 말씀드릴까요? 그렇죠? 네. 예, 오늘 심사 기준은 너무 어렵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 특산물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가 볼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작품성 한번 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창의력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 함께 볼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리 과정이 너무 복잡하면은 우리가 또 다른 분들이 따라하기도 어렵고 상품화가 어렵다 보니까 조리 과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심사위원들이 맛도 한번 보면서 그 아. 맛을 또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마음의 부담은 가지시지 마시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거는 다 맛이 좋고 검증받은 거기 때문에 뭐 등수보다는 오늘 참여하는 데큰 의의가 있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우,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니 부위원장님이 얼마나 말씀도 잘하시고 그리고 부담 가지 마세요 그랬는데 항목 보니까 갑자기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그죠? 이게 1, 2, 3등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원래 하던 대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심사에 수고해주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마이크를 건네면서 제가 소개 한 번 더 전해드리죠. 설성태 우리음식 연구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음식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집행위원 위원입니다. 아, 여기 나오신 네 분 다 맛있게 잘한다고 소문 나신 분들만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의성분에서 나는 먹거리를 이용해 갖고 이렇게 맛있게 하고 맛도 있고 그 다음에 활용성도 있고 상품성까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성에 먹거리가 창출될 것 같아서 주로 저는 그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받을게요. 자, 두 분의 선생님, 박수가 막 나옵니다. 오늘 맞아요. 우리 심사에 수고를 해주실 두 분이니까 두 분한테 또 이따가 심사할 때 또 어떻게 어필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과정도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의성의 슈퍼푸드. 당연히 마늘을 이용한 오늘 집밥요리 경연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댁에 계시면서도 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오늘 배우면서 즐길 수 있는 시간 지금부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두 분 선생님께서는요 지금부터 1번부터 4번까지 쭉 조리 과정도 볼 거고요. 실시간으로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남아있는 4, 50분 이상을 풀 영상으로 만나보실 거예요. 있는 그대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볼까요? 출발하겠습니다. 예, 출발 좋습니다. 자, 바로 이제 불이 들어오고요. 뚝딱뚝딱 뭔가가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이야, 아니 어떻게 바로 분주해집니다. 그죠? 이야, 저도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쭉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도 이제 시작하니까 한 30초, 1분 정도는 준비할 시간 드리고요. 저도 자연스럽게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의성의 슈퍼푸드 마늘을 이용한 집밥 요리 경연 대회가 막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막 조리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손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1번부터 4번까지 쭉 한 바퀴 돌겠습니다. 보니까 전공면에서 오신 우리 유정미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손이 막 바빠졌는데 보니까 사과 강정이에요. 네. 그러면은 달콤한 사과 맛 여기다가 과연 마늘을 어떻게 활용할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여기도 오늘은 마늘 지금 안 들었는데요. 마늘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은 사과를 이용해서만 주로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지역에 사과가 마늘 만큼이나 많은데요. 얀 홍보도 안 되고 저도 사과 농사를 짓는데 홍보가 안 됐어요. 의성 사과가. 그래갖고 제가 홍보도 할 겸 이런 요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도전이에요. 의성 슈퍼푸드 마늘 축제인데 의성하면 또 다른 유명한 주류인 사과를 이용해가지고 오늘은 강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손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 그래도 1, 2, 3등 등위가 있단 말이에요. 몇 등 하고 싶으세요? 저는요. 참가하는데 임을 두고 왔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어머 1등 상금이 50만 원인데? 사과 농사 지가 돈 많이 벌어놨어요. 이야 좋다. 이제 사과 농사로 이제 돈도 많이 벌었겠다. 이제는 이 강정도 좀 알리고 오늘 상금 괜찮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화면 보고 화이팅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참가보다 1번이에요. 사과 강정 만드신다고 하니까 쭉 한번 제가 잠시 뒤에 또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저와 함께 바로 한번 이제 2번으로 쭉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유일한 오늘 남자 참가자인데요. 여기 와서는 쿵짝쿵짝쿵짝짝짝 아니 3박자도 있고 뭐 다른 박자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오늘 4박자 떡볶이로 인사드립니다. 그죠? 변영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여기는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떡볶이를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브랜드 농산물 세 가지를 제 알맞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떡볶이입니다. 편하고 요리도 간단하고 어성 마늘, 어성 고추를
압사구로 해가 덕품을 만들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의성을 알릴 수 있는 예, 예. 떡볶이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의성에는 나는 주 재료 가운데서 오늘 그럼 뭐뭐뭐 활용하실 거예요. 1번은 사과 그러시더라고요. 좀 많아요. 어승 살, 어승 고춧가루, 어승 양파 뭐. 전부 다 의성 거다 이거네요. 좋아요. 의성 마늘은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고 재밌으시네. 요거 빼고 다 의성 거랍니다. 치즈 토핑 올라가라. 치즈 빼고 이제 다 의성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의성 그러면 저녁에서 유명한 게 당연히 또 이 마늘과 더불어서 안개 쌀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쌀 떡볶이 그렇죠? 벌써 아니 요리 너무 빨리 끝나면 어떡하시려고 벌써 이제 하십니까?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라고요? 아 세팅하는 게 오히려 오래 걸린다. 아주 쉽게 이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시작 시간 5분 만에 주재료와 더불어서 양념까지 들어가고 있는 네 박자 떡볶이 참가번호 2번이었습니다. 기대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조리 과정인데 잠시 뒤에 저는 또 이제 3번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주재료를 이용을 하는지 또 어떤 요리를 하는지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심사위원 선생님도 계신데 제가 잠깐 들어왔습니다. 이야 여기는 보니까 장난 아니네. 일단 고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특별한 요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가분은 3번이신데 벌써 주 재료 그냥 마늘을 가득 다져 놓으셨는데요. 오늘 어떤 요리 선보이실 건가요? 아 마늘 육회를 예 매콤 육회를 할 겁니다. 마늘이 맛있고 또 소고기도 당연히 맛있는데 맛은 안 봐도 이미 맛있을 것 같지만 그죠? 특별한 비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의성 마늘과 의성 고추장과 또 고추장에 의성 마늘 접을리 해가지고 양념을 했는 겁니다. 네네. 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어머님이 이렇게 또 육회할 생각을 하셨어요 오늘? 아 이거는 평상시에 우리 집에 아저씨 친구들이 오면 육회 비빔밥을 자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댁에서 진짜 육회 비빔밥에서 낸다 그러면은 기본 솜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가 있겠죠. 우리 뭐 요즘에는 배달 음식도 워낙 잘 돼 있고 막 이러지만 어머님은 육회 그러면은 되게 막 그럴싸한 우리 막 식당 가서 먹어야 되는 걸 이렇게 집에서 뚝딱 해내신다고 그랬는데 벌써 손 놀림이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평범한 채 써는 것 같지만 손이 얼마나 빠르신지 오늘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늘하고 이제 의성 소고기 이용해가지고 육회 만드신다고 합니다. 참가번호 3번이었어요. 조금 이동해가지고 4번 또 만나뵐게요. 슝 이렇게 이렇게 건너왔습니다. 자 이쪽에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3일면에서 온 박기자입니다. 네 오늘 다른 분들은 계속 썰고 엄청 바쁜데 여기는 조금 고요하면서도 여유가 느껴지는 테이블이라서 네. 오늘 뭐 만드실 거예요? 저는 우리 의성이 마늘 오늘 마늘 축제잖아요. 네. 그래서 마늘 가지도 전국에서 1위예요 우리 의성군이. 그래서 어머나. 마늘 가지 조청. 요거는 오늘 하루 만에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제부터 해야 돼요. 아~ 네, 어제부터 해서 오늘 여기서 조리기만 하면 조청이 나오고요. 이쪽은 가지, 네. 마늘. 장아찌를 만들 거예요. 아~ 그래 맛장을 지금 따리고 있는데 예, 여기서 이것만 간단하게 넣어서 한번 끓이면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청 우리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혹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하루 종일 다려가지고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오늘 그 과정을 거친 제품과 더불어서 오늘 또 마늘하고 가지 장아찌. 예. 근데 어떻게 또 가지를 이렇게 활용을 할 생각을? 제가 가지 농사를 아하. 한 20년 짓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럼 기왕인데 의성 가지 자랑도 좀 하세요. 우리 의성 가지. 예. 옥토 비옥한 옥토도 좋고 마늘도 전국에서 제일 좋지만 가지도 전국에서 1위하고 있는 우리 의성군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가지 농사를 한 20년 짓고 있으니까 가지로 뭐 해볼 거 없나 해서 예, 거기서 같이 우리 의성에서 많이 나는 마늘이랑 같이 조합을 이뤄서 가지 장아찌랑 가지 부각도 하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성 슈퍼푸드 이 축제에 와가지고 배우는 게 그러니까 의성 하면은 당연히 또 마늘이지만 그 이외에 가지에 대한 정보도 오늘 좀 얻어가는 것 같고요. 주로 보니까 사과 얘기도 이미 나왔고 그리고 가진 양념으로 들어가는 고추라든지 그죠 쌀이라든지 의성의 다양한 특산품들을 함께 좀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의성 슈퍼푸드 축제만의 장점이고 또 우리 집 맛자랑에 오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쩐지 뭔가 조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예. 여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졸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 농도를 잘 맞춰서 졸이기만 하면 조청 맛있는 조청 마늘 바지 조청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조리기만 한다 그랬으니까 좋아요. 다른 분들은 보여줄 게 많으니까 우리 어머님은 말로라도 조금만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비법 공개를 한다면 어떻게 이 과정이 됐는지. 마늘 가지 조청에 쌀에다가 마늘 가지를 밥을 합니다. 밥을 해서 하루 전날 예. 해서 거기다가 엿질금을 넣어서 하룻밤을 삭힙니다. 삭히고 나서 졸여야 됩니다. 아~ 그 졸이는 시간이 30분 가지고는 전혀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예, 한 1시간은 졸여야 됩니다. 이제 양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그래 오늘은 여기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미리 집에서 조금 해가지고 와서 여기서는 조금만 졸이면 되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조청 그러니까 그냥 예. 떡 찍어 먹고 요리에 활용하고 그렇죠. 그대로 하면 되죠? 예, 예. 이거는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조청입니다. 그래요. 예, 예. 의성의 특산품? 마늘과 가지가 또 만났을 때 어떤 맛이 어우러질지 기대 한번 해보면서 조리 과정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고 나중에 이제 함께 완성이 될 장아찌까지 같이 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몇 등 하고 싶으세요? 꼴찌만 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에 의리를 두시는 분도 있고 꼴찌만 면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래도 기왕이면 목표 일단 3등이라도 등위 안에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왕이면 1등 주십시오. 1등 주십시오 했습니다. 화이팅! 우리 의성군에 인구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우리 큰며느리가 지금 다음 달에 몸을 풉니다. 어머나.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어머나! 그럼 한마디 하세요. 이게 자료로 남거든. 큰며느리한테도. 서윤아, 첫째는 지금 비록 장애인이지만 둘째는 건강하게 낳길 바란다. 오늘 열심히 잘해서 1등해서 상금 타가자. 화이팅! 아유 맛자랑 나왔다가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막 울컥해가지고 그래요. 맛도 있고 멋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감동도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계속해서 그럼 열심히 한번 예 선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오늘 우리 집 맛자랑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참가분들 1번부터 4번까지 조리 과정 계속 만나보시면서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눈빛이 장난이 아닙니다. 계속 테이블 체킹하시면서 지금 심사하고 계시거든요. 쭉 한번 조리 과정 보시고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올게요.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의성의 특산품을 활용한 집밥 요리 경연대회 우리 집 맛자랑 함께하고 계시고요. 참가번호 1번부터 4번까지 쭉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라이브로 만나보고 계시고요. 지금 화면에는 보니까 심사위원 우리 선생님께서 심사하고 있는 말씀드렸죠. 매서운 눈빛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년봉 우리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 집행위원장님의 모습 보였고 지금은 또 우리 음식 연구회 설성태 회장님 모습 보이네요. 그죠? 이야 근데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원래 하던 대로 지금 뚝딱뚝딱 잘해내고 계십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참가번호 1번은 사과를 이용해서 사과 강정 만들고 계시고 참가번호 2번은 지금 조리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오히려 염려가 될 정도로 네 박자 떡볶이 안개면에서 오신 안개하면 또 쌀이 유명하니까 쌀 떡볶이 이용해서 지금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참가번호 3번은 의성 마늘 이용해가지고 아유 벌써 이제 육회 무치기 시작했어요. 그죠? 버무리고 있는 모습이 화면으로 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의성 또 소고기 마늘 이용해서 오늘 육회 만든다고 하셨고요. 4번은요 오늘 마늘과 가지가 만납니다. 그쵸? 마늘과 가지가 만나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자 지금 화면은 이야 얼추 이제 모양이 갖춰지고 있는 사과 강정 만들고 있는 유정희 어머님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사과를 이용해서 오늘 출전했습니다. 그죠? 전체 시작 시간이 뭐
아직까지는 여유 있어요.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너무 구애는 받지 마시고 아직까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집 맛자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4회 의성 슈퍼푸드 많은 축제 안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검증을 거친 네 분이세요. 그쵸? 참가번호 1, 2, 3, 4번 나와 계시고요. 현장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지금 조리를 해야 돼서 마음은 조금 급하시겠지만 평소에 워낙 이제 경력이 또 있으신 분들이시니까 그죠? 뚝딱뚝딱 잘 해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 여유는 있는데 얼추 뭐 중반 정도까지 과정 이어지고요. 야, 참가번호 1번도 완성 접시로 어느덧 뭔가 완성이 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들 워낙 손이 빠르셔가지고 강정 안에 이제 사과가 돌돌돌 말려 있네요. 잠시 뒤에 이제 제가 직접 가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예뻐요 역시. 오늘 심사위원 선생님들은 직접 조리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듣고 계시고요. 질문도 하고 계시고 말씀처럼 단순히 오늘에 그치는 게 아니라 비법 공개와 더불어서 의성을 알리는 상품화로도 가능할지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질문도 같이 좀 전해주고 계십니다. 아 근데 저희가 염려했는데 벌써 완성 접시로에 다 올라가고 있어요. 1번, 2번, 3번 이미 거의 완성 접시로에 완성이 올라가고 있고 4번도 얼추 다 돼가죠, 그죠? 이야, 다들 손이 엄청 빠르신데요? 그러면 저희가 오히려 완성이 빨리 되면 천천히 심사평도 좀 들어보고 맛도 보고 음식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저희는 여유는 있으니까 서두르지 마시되 아마 뒤쪽에 말씀 나눌 시간이 여유가 되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화면에 난리가 났다. 6회 이어서 떡볶이까지 중간 과정들이 지금 클로즈업 되면 원래 우리 다들 아시죠? SNS를 열심히 하시거나 음식에 또 진심이다 하시는 분들 사진을 찍거나 할 때는 음식은 클로즈업이죠. 3번 그리고 2번 모습 쭉 한번 보셨고 1번 어머님도 계속해서 완성 접시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 맛있겠다. 오, 4번 조청도 염려했는데 현장에서 빠르게 좀 다시 한번 다려내면서 얼추 완성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우 좋아요. 자, 우리 어머님이 손을 아이고 예. 다 담기면 그대로 한번 놔주세요. 우리 감독님은 애가 탄다. 조청 예쁘게 찍고 싶은데. 천천히 괜찮아. 다 담아내고 그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색이 아주 진하게 잘 우러나왔어요. 그죠? 말씀처럼 조청은 진짜 금방 뭐 30분 만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집에서 준비하고 다리는 과정. 야, 색깔이나 농도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화면 통해서도. 그렇죠? 장아찌도 같이 완성이 되면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참가번호 2번은 떡볶이가 조리가 빨리 끝났나 싶었는데 이제 전자레인지 안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완성되시면 테이블 정리하고 완성 세팅하셔야 되니까 청소까지가 원래 요리의 완성인 거 알고 계시죠? 게다가 오늘 날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야, 참가번호 3번 쪽으로 비치는데 햇살까지 요즘 말로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면 굉장히 예쁘게 나오네요. 저희가 지금 라이브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4시 좀 넘어가는 시간이 해질녘이잖아요. 오늘 하늘도 예쁘고 의성에 진짜 햇살이 너무나 좋아서 창문 틈 사이로 싹 들어오는데 빛이랑 어우러져가지고 오늘 완성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좋아요. 2번은 이제 완성될 동안 그렇죠. 전체적인 이제 정리도 들어가셔야 되니까 참가번호 2번은 정리하시고 이제 세팅까지
아 좋습니다. 오늘 네 박자 떡볶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렇죠? 안개 쌀이랑 그리고 의성의 마늘과 고춧가루가 듬뿍 들어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시간이 쭉 이제 맞게끔 얼추 끝이 나면 크게 이제 시간 막 딜레이 안 하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끔 할게요. 왜냐하면 또 금방 요리되는 거는 바로도 맛을 봐야 맛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창원도 1번부터 쭉 해서 완성된 요리의 모습과 더불어서 맛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창원도 2번은 얼추 벌써 이제 거의 완성이 돼버렸는데 특별한 비법이 올라가네요. 2번. 아니 떡볶이 위에 마늘이 올라갑니다. 예. 오. 치즈 토핑 위에 마늘 토핑이 또 올라가는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 요 마늘 떡볶이. 참고로 4번. 야 이제 장아찌가 완성돼서 완성된 모습 김 폴폴 나는 모습이 지금 화면으로 공개가 되고 있죠. 과연 어떤 맛을 낼지 화면 보는데 저는 입맛이 싹 돕니다. 장아찌 그러면은 간장의 그 맛이 어우러지면서 가지도 특히나 양념을 싹 스며들였을 때 그 맛이 더 돋보이는 식재료가 아닐까 싶거든요. 게다가 이제 위에 의성 마늘이 딱 자리를 하고 있네요. 오늘 가지와 마늘이 어우러지는 또 장아찌까지 잠시 뒤에 맛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가번호 1번은 사과 강정, 2번은 네박자 떡볶이 거의 다 완성돼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참가번호 3번 역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의성 마늘과 의성 소고기 이용해서 매콤 6회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4번 역시 완성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마무리해 주시고요. 세팅까지가 오늘 완성도를 높일 거니까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야, 참가분들 1번 어머님 이제 세팅 들어가니까 너무 곱습니다. 주재료인 이제 사과로 나 만들었어. 여기 사과 들어갔어! 하고 보여주는 데코레이션 중요하죠. 그쵸? 마지막 중요합니다. 예쁘게 지금 세팅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우, 예쁘네요. 역시 눈으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고 코로도 먹어야 되니까 우리 집 맛자랑 오늘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역시 완성 접시에 담아내니까 모두 다 더 그럴싸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시식도 같이 할게요. 조금 있다가. 자, 그러면 우리 시식은 1번부터 쭉 해갖고 공식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비공식적으로 살짝 맛보셨어요. 지금 비공식적으로 맛보셨고 1번부터 저희가 쭉 세팅돼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시식하는 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심사위원 선생님들도 1번부터 차례로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주변 정리까지 어머니 깨끗하게 좀 해주세요. 화면도 이쁘게 나가야 되고 오늘 이제 이게 기록으로도 남을 거니까 1, 2, 3, 4번 주변 쫙 정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선생님 두 분은 오늘 1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가보도록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 옆에 두 분을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 이쪽으로 모실게요. 자, 참가분은 1번의 작품입니다. 이야, 의성하면은 마늘도 유명하지만 사과가 유명해서 사과 강정 만들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일단 마늘도 첨가가 됐습니다. 흑마늘 첨가. 자, 보시기에 어떠신지 일단 눈으로도 그쵸? 작품성도 보셔야 되니까. 일단 예쁩니다. 예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요 미니 사과 아주 또 예쁘게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요 호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고급 요리로도 그죠? 맞습니다. 디저트라든지 에피타이저라든지 어디로도 활용해도 의성에 방문하시는 분들께 귀하게 대접할 때 써도 될 것 같은데 우리 회장님 보시기엔 또 어떠세요?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보통 강정 티밥 강정인데 색다르게 사과 말랭이도 넣었고 예, 티밥도 넣었고 검은 깨도 넣어갖고 영양적으로도 네. 좋은 것 같고 예, 보기도 아주 좋으네요. 그렇다면 예. 직접 또 맛을 봐야 되니까 예. 두 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 이렇게 또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네. 자 참가번호 1번이고요. 사과 강정입니다. 그렇죠? 강정 한번 맛을 봅니다.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오, 덥석 크게 한 입 두 분 다 드셨어. 나왔어요. 음식 먹고 제일 최고의 리액션은 이거든.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약간 녹진한 느낌이 있는데 요 이유는 이제 막 만들어서 썰어냈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오늘 진짜 30분 안에 조리가 다 이루어졌어요. 요게 이제 식으면 훨씬 더 씹을수록 어떻게 맛이 더 괜찮은가 봐요? 예, 새콤 달콤한 맛이 나오면서 아주 우리 그 의성사과의 어떤 풍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지금 진짜 괴롭네요.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 빨리 한 바퀴 돌고 저도 맛보러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야 심사위원 선생님이 두 개 집었다면 이미 이거는 뭐 이야 두 개 맛보셨어요, 그렇죠? 점수는 공개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면서 참가번호 1번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저희가 이제 이동을 합니다. 참가번호 2번. 자. 단촐하게 한 접시로 딱 나왔지만 저희가 이제 완성도 있는 떡도 들어갔고 마늘도 들어갔고 다 들어갔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위에 이제 마늘까지 지금 토핑이 됐단 말이에요. 참가번호 2번인데 어떠세요? 떡볶이에 이렇게나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갔고 좀 이색적이지 않으세요? 예, 어떤 떡볶이의 어떤 신세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야, 일단 좋습니다. 우리 흔히들 젊은 사람들 뭐 남녀노소 없지만 떡볶이 좋아하잖아요. 회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떡볶이가 어떻게 보면 간식이 아니라 요즘에는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막 한 끼 식사처럼도 즐길 수 있을 네, 것도 같거든요.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은 떡볶이도 한 끼 식사로 가능하고 그 치즈 넣고 젊은이들 좋아하는 예, 골고루 다 넣었네요. 거기다가 네. 의성 마늘까지 위에 이렇게 떨어져 가 있는데 마늘이 알싸한 맛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관건인데 두 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 한번 보시죠. 떡볶이와 더불어서 오늘 마늘 또 축제다 보니까 마늘이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변영우 씨 마늘이 이게 뭐 어떻게 조리한 건가요? 위에 올라간 게 마이크 들고 예. 마늘을 삶아서요 꿀에 이틀 동안 재웠습니다. 삶아서 꿀에다가 재운 거. 그렇게 새근한 맛이 없지요. 그러니까 너무 매운 맛은 좀 없을 거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의성 고춧가루, 의성 마늘 양념에도 들어갔고요. 안개 쌀을 이용했고요. 마늘을 이제 꿀에다가 절여가지고 삶아서 절였다고 하니까 많이 매운맛은 없을 겁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과연 어떻게 평가할지. 아 근데 진짜 진지하게 드시네요 이 두 분은. 아무래도 오늘 등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진지하게. 마늘이 하나도 안 매워요. 와 매운맛이 전혀 없고 달달합니다. 와 마늘의 또 다른 묘미가 뭐냐면 알싸함을 즐기는 분도 있지만 아이들이라든지 떡볶이 애들도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마늘의 매운맛을 없애고 달콤할까 해. 변영우 씨 지금 완전 신났습니다. 그냥 눈은 사라지고 막 이렇게 가득히 웃고 있는데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됐다. 요 하나 더 드십니다. 역시 좋습니다. 양념 맛을 보기 위해서 봤습니다. 오케이. 네. 결과는 이제 두 분만 마음속으로 이제 점수 책정은 하시고 그죠? 지금 조금 더 음미하시고 충분히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참가번호 2번까지 감사합니다. 쭉 저희가 함께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번으로 가야 돼서요. 이동 쭉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 안쪽으로 두 분 한번 모셔볼게요. 자, 일단은 너무나 푸짐하게 차려내셔가지고 매콤 육회인데요. 마늘 듬뿍 올라갔고요. 양념에도 들어갔고요. 의성에 또 소고기까지 이용해서 육회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보시기에는 일단 어떤지. 이건 먹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화려하죠, 그죠? 회장님은 보기는 아주 좋습니다. 예, 못 보던 저 육회인데, 그죠? 예예. 기대하시면서, 예예, 예, 기대하면서 드셔보세요. 먹어볼게요. 예. 네, 드셔보십시오. 우순하고 이거 같이 찍어 드시면 알싸한 맛이 있습니다. 요 위에 올라간 게 이제 무순인데 같이 한번 드셔보시라고. 근데 아까 제가 쭉 돌면서 다른 분한테는 몇 등 했으면 싶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안 물어봤더라고. 몇 등 하고 싶으세요 오늘? 그 참석에 딱 하는 그 의미만 가지고 있던데. 아유 다들 이렇게 또 겸손하신데.
좋아요.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한 번 드시고 또 한 번 드시고. 자, 오늘 저는 오늘 좀 괴롭네요.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또 두 분이. 이미 맛있습니다가 나왔어요. 맛이 있습니다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부위원장님 식사하고 가시는 느낌으로 아주 그냥 맛있게 드시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 지금 밥만 있으면 남자분이 드시기 딱 좋은 음식이에요. 애기들도 잘 먹어요. 어머 그래요? 애기들은 너무 매워요. 매콤? 그때 맛조 절을 좀 하고. 네. 오늘은 매콤 육회입니다. 네. 매콤한 걸 조금 빼면 아이들도. 네. 청량이 너무 많이 들어요. 밥도 생각나고 소주도 생각나고 막걸리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최고예요. 어떻게 보면 육회 보면서 밥 생각, 술 생각 난다는데 그죠? 그마만 더 칭찬이 어디 있겠나 싶은데요. 예, 좋습니다. 참가 번호 3번이었습니다. 야, 오늘 1, 2, 3번 다 눈으로 코로 맛이 있어요. 저는 아직 맛은 못 봤지만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자, 이야, 여기는 이제 조청과 더불어서 장아찌가 자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시는지 일단은 한번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일단은 요 작품을 보니까 집에 가고 싶어요. 왜요? 저녁 시간도 되고 하니까 요거 집에 들고 가서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아찌 하면 또 밥 빠질 수 없잖아. 그냥 먹기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어떠세요? 네네. 이거 색다르게 여러 가지 잘 넣었네요. 이래 하면은 조금 오래 두고 오래 두고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장아찌죠, 그죠? 장아찌 음식은 본래 오래 두고 먹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처음에 먹었을 때는 슴슴한데 놔두면은 그치. 더 짜워지는 것 같네, 그죠? 맞아요. 자, 그럼 맛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뭘 또 아시네. 이때까지 또 쭉 오셨는데 중간쯤 해가지고 이제 입 한번 헹구시고 강한 맛들을 많이 드셨으니까. 아니 원래 이렇게 또 심사위원으로 계속 전문 아니신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조청 옆에는 이제 찍어 드시라고 떡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나왔어요. 같이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가지 조청은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 어떨까 한번 드셔보시죠. 네, 맞아요. 오늘 우와, 가지 마늘 조청 너무 많이 찍었나 싶지는 않은데 듬뿍 찍어가지고 오늘 주재료니까 그렇죠. 설탕 전혀 없이 가지 그리고 마늘 조청. 사람이 원래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거나 감정에 취하면 눈을 감게 돼요. 가지 조청 입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부위원장이 하면서 눈을 감으셔 맛을 음미하려고. 저희가 평상시에 이제 느낄 때는 조청은 달달하는 느낌이 머릿속에 있는데 이거는 조청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단맛보다는 뭔가 이렇게 건강에 좋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자, 우리 회장님도 지금 맛보고 계신데 장아찌도 또 맛보셔야 돼요. 이제 두 분. 네. 이제 오늘 두 분이 참 역할이 많은 게 장아찌까지 맛보고 나면 이제 결과를 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1, 2, 3등이 있어요. 네 분 오셨는데 1, 2, 3등이 있어요. 물론 참가상의 의미로 재료비는 다 지급을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1, 2, 3등이 있다 보니까 딱 이제 신중하게 드시고 이제 바로 등위를 가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결과할 때 우리 저 사회자님 노래 한 곡 하시죠. 그런 거는 전혀 없었는데요. 예, 아 심사 발표할 때 원래 노래를 합니까? 저희가 지금 초대 가수를 못 불러갖고 사회자님 믿겠습니다. 갑자기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안내사항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가수 신성 씨와 박군 씨가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저를 살린 것 같긴 한데 맛자랑이 끝나고 나면 재밌게 여러분들 공연까지 즐기실 수 있으니까 의성 구민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채널 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드시는데요? 예. 네. 오, 식감이 살아 있습니다. 그죠? 오늘 진짜 부위원장님이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예. 네. 이제 어느 정도 평가 되시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간이 좀 배이네요. 금방 했을 때 느낌은 사실 그냥 먹어도 되는데 여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이제 밥 반찬으로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는 오늘 역시 축제 추진위원회에도 아무나 계시는 게 아니구나. 정말 심도 있게 우리 부위원장님이 오늘 심사 평도 쭉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러면은 앞에 가서 노래가 아닌 마지막 마무리 준비하는 동안 두 분께서 빠르게 집계를 해서 현장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두 분 집계해 주시죠.
자, 심사 집계가 이루어지는 동안 화면에 또 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안내사항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 장날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의성군 농특산물 쇼핑몰 네이버에서 의성 장날 검색하세요. 초록색 창 있죠? 의성 장날을 여러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제 기간 특별 할인이 있습니다. 10월 6일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10월 15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되겠네요. 오늘 방송 나가는 생방송 나가는 지금이 10월 10일 일요일이잖아요. 금요일 10월 15일 금요일까지 10% 할인과 더불어서 무료 배송! 택배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지난 10월 6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10월 15일까지 초록색 창에다가 의성 장날 검색하시고요. 구매해 주시는 분들 10% 할인에다가 무료 배송까지 약속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위원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노래 시킬까 봐 깜짝 놀랐는데 이 이후에 있을 랜선 버스킹 슈퍼푸드 갈릭 콘서트 안내도 덤으로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중저음의 가수 신성 씨와 더불어 요즘 또 지역에 다니시면서 어머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한 잔에 하던 우리 박훈 씨 이곳 의성을 찾았습니다. 멋진 공연 저희 프로그램 끝나자마자 이제 출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참가자분들도 빨리 정리하고 공연 보러 갈 거야 하고 기다리고 계시던데요. 의성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랜선으로 그렇죠 저희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관심 많이들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시상 내역도 제가 안내를 좀 전해드릴게요. 참가하신 네 분 그래도 오늘 참가해 주셨고 수고해 주셨고 재료비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들께 재료비 의미로써 20만 원씩 저희가 오늘 참가에 대한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밖에 오늘 1, 2, 3등 있습니다. 3위 상금 20만 원, 2위 상금 30만 원, 1위 무려 상금 50만 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지금 막 바빠지셨어요. 이때 되니까 송혜 선생님이 늘 심사 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알겠네요. 제가 정리가 되면 3위, 2위, 1위 차례로 발표를 할 거고요. 한 분씩 나와서 상을 받고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다들 오늘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겠다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오늘 또 다들 또 상금 받으시면 기분 좋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나와 가나요? 지금 더샘 뺄샘에 1분을 달랍니다. 1분 동안 저희 잠깐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번 더 안내를 전해드리도록 하죠.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5시부터 5시 한 10분 사이에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라이브고 생방송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시간 고지를 못 드리는데 5시부터 5시 10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공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박군 씨, 신성 씨와 함께하는 아주 멋진 슈퍼 콘서트, 슈퍼푸드 갈릭 콘서트가 준비가 되고요. 랜선 버스킹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에서 펼쳐지는데 여러분은 댁에서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워서 보셔도 되고 앉아서 보셔도 되고 서서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박군과 신성을 그냥 아주 그냥 안방에서 그냥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주변에 계신 분들은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 2, 3위 발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1위는 상금 50만 원, 2위는 상금 30만 원, 3위는 상금 20만 원 현장에서 바로 다다닥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두 분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호평이 있었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의성을 대표하는 이러는 사이에 들어왔어요. 의성을 대표하는 아주 멋진 요리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도 모르니까 저만 살짝 먼저 볼게요.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겠다 했지만 우리 진짜 서로서로 축하해주기 아시겠죠? 응, 격려해주기 너무 아쉬워하진 않기 약속하면서 지금부터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와 더불어서 시상에 수고해주실 우리 두 분을 한 번 더 무대 앞으로 모시면서 예, 이쪽으로 모실게요. 참가자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고 자리로 모시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성 특산물을 활용한 집밥요리 경연대회 우리집 맛자랑 영예 3입니다. 상금 20만 원 전해드릴게요. 참가번호 4번 박비자님 축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가운데쯤으로 모시면서 네, 여기 있습니다. 사진 하나 찍어야 되니까 받으시고 이분을 가운데로 모실까요? 예, 가운데로 모시면서 상금도 있다. 오, 감사합니다. 자, 정면 한번 보시고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모실게요. 계속해서 이제 2위 준비해 주시고요. 2위는 상금 30만 원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상금 번호 1번 류정희!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어서 오세요. 다음 달 자리를 보시면서 시상품 보도와 더불어서 실제 상금을 전해드려야죠. 축하합니다. 정면 보시고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예 이제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 팀 가운데 한 팀이긴 한데 한 팀부터 상 못 받는다고 누가 되든지 서운해하지 않기에요. 우리 약속하게 하면서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예 1등은 참가번호 1, 2, 3, 4번 가운데서 1번, 4번이 받으셨으니까 남아있는 번호가 2번, 3번, 3번, 2번, 2번, 3번, 3번, 2번 몇 번일까요? 이게 다들 뜸을 들이시더라고.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집 맞자랑 영예 1위 상금 50만 원의 주인공은요. 참가번호 3번 한병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어서 오세요. 참가하는데 막 의의를 두겠다고 그랬는데. 예, 축하드립니다. 상금도 직접 받으시고 사진 한번 찍으시고. 자, 원래 1등 할 때는 잠시만요. 요거 빠질 수 없는 질문이라 가지고 기분이 어떠신지 먼저. 아, 예.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요. 평상시에 집에서 손님 오시면 자주 이 밥을 해 드려요. 예, 해 드리고 그것을 뭐 찾아본 분들이 추천을 했는 것 같아요. 마이크가 살짝 꺼져 있었어, 어머니. 어, 이렇게. 어, 기분이 어떠신지 추천을 했는 것 같고. 또 이번에 안평면 협회장이 그럴 때 먹어보니까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또 제가 뭐 장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봉양면에서. 그래 뭐 엠스나 파라지오 사람들이 이 밥을 해돌래요. 해돌래. 그만큼 그때 이게 많이 나갑니다. 그럼 이 상금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거예. 예. 우리 남편하고 네. 우리 아들하고 또 우리 요새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어려운 할머니 올겨울에 이불 바꿔드리려고. 아~ 역시 좋은 일 의미 있는 일을 아서 받은 상금으로 이불도 해드리고 역시 마음까지 넉넉하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두 분 심사위원님도 너무나 고생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두 분도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면 해서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 등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성의 또 이곳에서 생산된 진짜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 경연 대회 지켜보시고 어떠셨나요? 네, 하여튼 우리 의성에서 이렇게 이제 솜씨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에 놀랐고요. 또 저 제 스스로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마 오늘 뭐 저 1등을 하신 우리 저 한병선님께서는 아마 저희들이 봤을 때 저게 이제 바로 현재 상품화가 가능하고 바로 이제 판매가 가능하다는 데서 이제 좀 점수를 많이 얻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다른 분들의 모든 작품은 우수했다라는 것은 뭐 저희들 총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등수안에 못 들었다고 서운해하실 이번 아유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맛은 좋았습니다. 예, 맛은 좋았고 상품성도 있었습니다. 예, 아주 미미한 점수로 조금 그래 됐으니까 너무 서운해 안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분들 다 상품성에 우수했어요. 우수하고 맛도 좋았고 어디 내놔도 손색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 선생님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무엇보다 참가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희 오늘 우리 집 집밥의 레시피, 특급 레시피를 공개하는 의미 있는 시간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집 맛자랑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꽉 채워서 여러분들과 함께했는데요. 네 가지 요리 비법을 보셨으니까 의성의 특산품을 이용해서 저희 프로 다시 보기도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서 집에서도 잘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의성의 특산품 마늘, 쌀, 그리고 뭐
육회에 들어갔던 고기라든지 사과라든지 가지까지도 의성 마늘 축제 안에서 그 이외의 의성 특산품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같이 인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를 짓고요. 한 번 더 말씀 전해드려요. 박군 씨 그리고 신성 씨의 멋진 콘서트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행의 양채원이었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같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